자, 개장 12분 남았습니다. 메타버스 어제 이슈가 좀 등장을 했어요. 공교롭게도 참. 네. 뭐 권재현 아나운서가 메타버스를 좀 비중 있게 언급을 하길래 제가 두 번째에 실어놨던 거를 먼저. 근데 사실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도 뭐 이렇게 관심사는 야 에코프로비엠 50만 원 간다는데 지금 사도 돼? 요게 지금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. 그건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가 재반등을 하는 그런 첫날이었는데 이제 정부의 이제 투자 계획이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조금 힘이 실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원격 의료까지 이게 좀 시너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이제 그런 모멘텀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뭐 약간 관망으로 이제 이거를 넘기자라는 그러니까 추석을 넘기자 이런 주의로 있는데 만약에 좀 단기적인 그런 매매를 좀 찾으신다면 저번에도 언급드렸듯이 이제 폴더블하고 어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메타버스 요 정도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부가 이제 2025년까지 이제 2조 6천억 뭐 이거 갖고는 뭐 속된 말로 택도 없겠지만 네. 그래도 이제 투자 계획이 제법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제조, 의료, 교육 뭐 이런 거 위주로 육성 정책을 좀 펼쳐 나가겠다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발표를 했는데 단기 수급이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완벽하게 좀 이동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메타버스가 세계를 정벌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단기 수급이 쭉 빨려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와서 뭐 저는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첫 번째 상승이 나왔고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이 이슈를 물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의미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금융권 쪽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펀드들 뭐 ETF 그리고 ETN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나온 다음에 아무래도 예전의 변동성보다는 좀 대장주 위주로는 아무래도 좀 좋은 수급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돈 버는 회사 없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구조를 좀 잡아가는 그런 좀 초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메타버스가 결국엔 핀테크가 접목이 돼서 이제 수익 창출 모델이 나오겠죠. 네. 뭐 게임사들 최근에 보면 여기 하지 말까? 펄어비스요? 아니요. NC. 네. 네. 잘못된 수익 구조를 추진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된 소비자의 역풍을 맞은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경험을 봤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아마 치밀하게 그런 준비들이 네.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메타버스 자체로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막 뚫고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고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아마 선거가 또 그걸 촉발할 그렇죠. 수 있는. 네. 네. 아무래도 이제 그런 플랫폼 이곳이 이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이번 정책에서는 이제 뭐 플랫폼 지원 그리고 IoT, 뭐 블록체인, 로봇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여기까지는 구체화된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일단은 뭐 또 이제 컨텐츠 위주로 또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뭐 역시 이제 플랫폼 쪽이 좀 우선시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 또 원격 의료 얘기가 또 나왔어요. 또 나와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 쪽으로 뭐 이거 굉장히 이제 의협하고도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많긴 많습니다만 메타버스 관련돼서 원격 의료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 보여서 어제 또 이 업종 상위에 또 두 개가 다 들어갔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뭐 좀 단기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좀 거리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종목들로 본다 그러면 요즘 한글과 컴퓨터가 좀 자주 회자되어 이제 브로커들 사이에서도 뭐 하더라 뭐 한다더라 뭐 다시 사이월드와 뭘 한다더라 또 뭐 이 우주와 또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하니까 네. 한글과 컴퓨터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전면에 좀 등장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슈만 가지고는 이제 좀 부족하고 뭔가 뭐 시체가 나와야 되죠. 네. 뭐 그래서 사실 어제 덱스터를 저는 이제 일발을 했지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것들이 있고 주에 네. 이제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덱스터는 이제 저는 이제 실체가 있는 이제 뭐 모가디슈 투자한 것도 있잖아요 영화에 뭐 추석 때 또 네. 많이들 보시죠 이번에 한 500만을 도전할 이제 손익분기를 이제 막 넘었더라고요 네. 300만을 340만인가 50만 정도 됐는데
어쨌든 500만 정도 찍어준다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어제 또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의료 관련된 메타버스 또 좀 강세가 좀 나왔고. 아, 라이프 시멘틱스도 주목받죠. 네네. 네. 뭐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 회사가 뭘 하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가 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. 네. 그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맥스트라는 종목 뭐 대표이사도 아, 저도 맥스 네, 네. 이번 주 또 했었는데. 네, 네, 네. 맥스 다 이제 거기서 그치? 거기입니다. 예. 네, 했던 걸 다 이렇게 나열해 주시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. 네. 네. 다행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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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쪽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몰고 가고 기존에 그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. 좀 단기적인 접근을 해 보실 수 있는 거리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메타버스 좀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요. 라이프 시멘틱스는 CEO가 이제 저희 그 상장 때 출연을 하셨어요. 그래갖고 상당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. 네. 성함은 제가 지금 핸드폰을 열어봐야 되지만. 아이고, 실수할 뻔 했네. 네. 자, 이렇게 준비해라 또 있죠. 네, 뭐 좀 재미없는 시황 얘기고요. 뭐 어제. 재미없는 시황? 재미없는 시황 얘기. 좀 기억이, 아니, 기억이 아니라 좀 이렇게 특이점이 크게 없어요. 어제 이제 그 밤사이의 특이점도. 왔다. 그 주식 시장에 지금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를 며칠째 샀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어제 또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좀 물어보니까 금리 시장이 지금 레인지에 갇혔어요. 왜냐면 네. FOMC 이벤트도 있고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연말에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한데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언제 얼마나 이렇게 되는 그 태핑하는 과정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금리가 거기 멈춰 있으니까 금리 플레이어 일부들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, 네, 한국물 주식 산다고. 네. 그러면 어떻게 물론 되겠습니까? 또 이제 주식 사면서 좋은 호재거리들이 나오죠. 네. K반도체 바닥 찍었다. 뭐 네. 네. 그런 군부를 떼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렇죠.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9월 정도면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놔도 될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렇게 또 박스권이 형성이 된 것 같다라는 좀 제목을 좀 뭐 정해봤고요. 시장이 좀 희한하게 희한합니다. 요즘에 외국인들의 그 수급도 굉장히 희한해요. 보면 우르르 들어갔다가 우르르 빠져나오고 뭐 올리면은 두 자릿수로 올리고 뭐 빠뜨리는 것도 두 자릿수로 빠뜨리고 뭐 이런 상황이고 어제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가 같이 오르는 이제 그런 상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었고 어제는 어제 시장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큰 폭의 좀 조정 그러니까 상당히 좀 조정이 좀 하드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좀 상대적인 밸류가 높은 코스닥이 또 선방하고 뭐 약간 이렇게 저렇게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현실적인 가격이 반영되는 그러니까 미래에 얼마 벌게요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얼마 벌고 있어요가 좀 강조되는 쪽이 아무래도 좀 수급을 조금 더 잘 머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종목군으로 보면은 역시 이제 경기 민감 소재 산업재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코로나 관련 바이오 종목들 아까 언급드렸지만 2천 명 정도의 수치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재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접종률 상승에 따라서 이제 뭐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존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다소 의아하지만 계속해서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저는 연휴 직후에 FOMC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FOMC가 테이퍼링 얘기는 언제 하느냐, 뭐 10월이냐, 11월이냐, 내년 1분기냐, 그리고 뭐 300억 불이냐, 200억 불이냐, 뭐 테이퍼링이요? 네.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. 그렇게 테이퍼링은 본다면 이번 FOMC 때 가이드라인 나올 것 네. 같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테이퍼링은 기정사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냐 그래서 점도표를 네. 주목한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적응하는 겁니다, 대부분 다. 그렇죠. 이미 적응을 끝낸,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저점을 깰 것 같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그런 걸 다 인식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. 그리고 70원이 넘어가는 환율에도 외국인이 주가를 세게 팔지 않았어요. 이것은 어느 정도 바닥은 외국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그 점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는 이제 무리해서 주식을 늘릴 필요는 없고요. 그리고 네. 그만큼 줄일 이유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보유 종목들을 좀 특정지어서 내가 이 종목을 왜 들고 있느냐를 좀 특정을 짓는 이제 그런 계기로 이번 3분기 마지막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곁들이고 싶고 그러니까 일단
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메가 트렌드 있잖아요. 금리 인상 관련된 거, 뭐 탄소, 그리고 이제 건설과 건자재 이런 쪽은 장기 트렌드가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4분기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그런 소비재들, 그리고 현 시점을 반영하는 뭐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이 저는 뭐 4분기에는 좀 시장에서 좀 상대적인 강도가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네. 이제 좀 짧게 좀 본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뭐 아까 언급을 드렸었던 이제 메타버스도 좀 들어갈 수 있겠고요. 네. 정치 테마도 좀 들어갈 수 있겠고, 그리고 좀 이 최근에 좀 상승과 하락, 그러니까 상승이 좀 많이 된 상태에서 오르지도 빠르지도 않고 들어가기가 머뭇거리고 뭐 이런 쪽이 역시 또 2차 전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때 우스개 표현으로 이제 드래곤볼 찾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얘도 뭐 한다더라, 얘도 뭐 한다더라, 이미 시장이 그 정도 왔으면 사실 추가적으로 크게 오를 만한 이제 그런 모멘텀은 조금 꺾였다,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네. 종목으로 보면은 역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자동차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로 말씀드린다면 현대차가 좀 해당이 좀 될 수 있겠고, 한화솔루션, 뭐 호텔신라, 화승엔터, 한국자산신탁, 그리고 그때도 언급드렸듯이 금융기관이 아닌데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해서 몇 가지 좀 꼽아드렸었는데, 더존비전 요즘 굉장히 잘 가잖아요. 네. 예, 예. 그런 것들 좀 감안하면 이제 이런 신탁사들도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굉장히 좀 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좀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네, 말씀드리고 싶고, 압축 한 종목은 운동화를 만드는 화승엔터프라이즈. 예, 엔터프라이즈 네.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. 네, 73불, 네, 2불 뭐 이렇게 가고 있죠. 자꾸 이제 100불러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, 유가와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기업? 한전을 좀 한전? 그 가격 전가를 시켜 줄까요? 이번엔 해 주겠죠? 아니, 금리랜다. 요금 그 저기 전기료 인상은 아마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할 겁니다. 네.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제 그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가니까 요즘에 네. 또 가스 가스공사도 인사도 인상도 될 예. 거고.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계좌하고 다시 들어가죠. 자, 문 열죠.